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차고 나면 동영상을 켜놓고 켜놓고 이렇게 찍으면서 그 상대방의 말도 좀 녹음해주고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예. 자, 교통사고 시에요.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 어, 그래요? 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네. 저도 하나 알아요. 네. 그 여성 운전자들이 뭐 네. 그 사고 나서 차 빼세요 하면 그냥 당황해서 차 빼잖아요. 그러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차 네. 빼주면 안 되고, 그거 맞아요. 이 두 가지 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사고 네. 났다고 막 정지하고 있으면 막 빵빵거리고, 그러니까. 일단 빼죠. 선의로 빼자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피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 이 가해자가 나 안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사진을 찍어두는 게 사진 찍어놓고 옮기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쪽 왔을 때 공개해 주세요라는 말에 네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거는 네. 병원에 찾아 몇 가지 네. 물어보고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그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모든 개인 정보를 다 오픈시켜서 당신들이 다 봐도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꼼꼼히 읽어보고 자칫 잘못하면 나한테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겠네요. 네. 자, 교통사고는 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최고겠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같은 상황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운전 방법 알아봅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교통사고.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운전법이 있다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본은 안전벨트 착용인데요. 잘 탑승하면 뒷좌석도 예외 없이 전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세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을 땐 의자 간격을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절한 후 운전석 깊숙이 엉덩이를 밀착시키고 앉아야 하는데요. 허리 각도는 120도로 유지하여 목과 허리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무릎도 120도를 유지하는데요. 돌발 상황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머리 받침대는 머리 받침대의 중앙부가 운전자의 눈높이와 같은 선상에 있게 조종합니다. 끝으로 운전대는 적당한 힘으로 안정감 있게 9시 15분 위치로 양쪽으로 잡는데요. 요동에 놓치지 않게 항상 잘 잡고 운전하도록 합니다. 안전운전법 꼭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에 목요일에 저희가 상속과 증여를 방송해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모 씨께서 편지로 궁금증을 주셨어요. 네, 사연을 좀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혼한 후처에게 재산을 남기셨는데 그 후처마저 사망하고 후처의 가족들이 5천만 원을 상속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이 상속된 재산을 되돌릴 수 있을까,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주셨는데 변호사 답변은요.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유리분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30년이 넘으셔서 유리분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좀 어렵겠다라는 변호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뭐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추후에 방송 이후에도 변호사 답변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궁금한 점은 방송 이후에도 문의를 주시면은 이렇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방송 예고해드립니다. 성인 비만보다 무서운 소아 비만, 어린이날 기획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아 비만의 원인과 위험성, 올바른 관리법까지 소아 비만의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도 조심하시고 특별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